30년대 갑니다.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이라고 하는 353쪽에 있죠. 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37년 중일전쟁까지 이때는 제목 자체가 딱 보시면 전체주의적인 지배와 수탈 방식을 전환 이렇게 돼 있죠.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공업화 정책은 이제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 위주가 되는데 요 353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일제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요놈들이 이제 만주를 쳐들어가는 것이고 경제 위기를 침략으로 이제 극복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뭐 약해진 적은 없으니까 탄압이 민족 계급 분열 정책 자체까지만 끊으면 20년대에 있었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친일파를 더 육성시키고 식민지 수탈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상태다. 자, 그래서 355쪽으로 넘기시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29년, 30년 연간에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식민지 경제 정책에도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여러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에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더 가열화되고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원료 공급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세력권 안에서 블록 경제 체제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일본도 이미 식민지로 만들었던 조선반도, 한반도와 더불어 만주 지역을 하나의 일본의 경제 블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륙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일본도 농업공황이 불어닥칩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겠죠? 노동자들 임금이 또 낮겠죠? 그럼 쌀 수요가 적겠죠? 이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에 의해서 쌀 수탈하던 내용을 34년에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합니다. 일본의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 폭동이 일어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할 뿐 40년에 다시 침략전쟁으로 가면서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하게 되는 거죠. 산미증식이 20년에 시작해가지고 34년에 잠정 중단했다가 40년에 다시 재개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일본 놈들은 돌파하기 위한 모색으로 대륙 침략의 길로 나가서 아닌 게 아니라 31년 만주 침략하고 32년에 만주 괴뢰국을 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괴뢰국을 세우고 상하이를 또 쳐들어가게 되죠. 32년. 물론 이봉창 의사의 의거. 요것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쳐들어가는 거고 중국 신문에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상해를 쳐들어가고 또 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서 침략주의 국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일본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도 급증하게 되고 경제 통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31년부터 중요산업통제법. 그러니까 중요산업은 다 일본이 통제하고 하는 형태가 되고 군수공업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다시 재편해요. 그다음에 일본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 자본주의화 단계로 이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계급이라든가 민족 분열 정책은 20년대도 계속 있었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이런 탄압 정책이 약화된 적은 없으니까 더 강화된다. 그래서 일본도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군사력과 경찰력을 더 증강시키고 각종 악법을 더 강화한다든가 더 제정한다든가.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25년인데 34년에 더안 좋게 악랄하게 개악됩니다. 예컨대 현대사회 우리 박정희 정권 때 유신헌법 만들고 거기에 긴급조치권을 또 발동시킨 것과 동일하게 개칠의 덧칠한 개념이다. 이번에 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걸 공포해서 조선 사상범 끊어봐요. 이 조선 사상범이라고 할 때는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사상범을 얘기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죠. 사회주의 세력이든 민족주의 세력이든 이 조선 사상범을 보호관찰소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게 이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입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보호관찰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서울, 평양, 대구 같은 곳에 이제 대도시의 7개 곳에 보호관찰소에다가 강제로 유치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겠다고 다시 또 개정을 해요. 20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 도, 부, 읍,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년에는 도 단위에는 의결기구인 평의회라고 하는 게
두어지긴 했지만 그때도 관선 지명제가 많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 밑에 단계 부, 읍, 면 이런 데는 의결권이 있는 평의회를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문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부, 읍 단위에도 평의회를 설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족개량주의 세력, 친일파들이 거의 다 장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래서 두어도 상관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때는 포인트가 도, 부, 읍 이런 데도 의결권을 주어지지만 일본인이 다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줘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고 조선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최하위 단위였던 면 단위에는 여전히 자문기능, 곧 협의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좀 달라진 점이죠. 그죠? 부하고 읍에다가 체크하시면 돼. 20년에는 도 단위에서만 일부 평의회가 설치가 돼서 의결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 읍 단위에도 의결권을 주되 일본인이 다수 장악했기 때문에 줘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역사는 변화와 변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알아둬요. 그 다음 4번도 그냥 흘러가면 되죠. 개량적인 농민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조치. 그 다음에 5번도 관제농민단체를 정책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농촌진흥위원회. 요거 좀 하나 포인트 잡으세요. 농촌진흥위원회. 이 농촌진흥위원회는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농촌진흥위원회인데 32년부터 36년까지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기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게 현대사회 새마을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이거 뒤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개량주의운동단체 이 일제시기의 개량주의는 안 좋은 측면이죠. 기회주의 세력으로서 개량주의운동단체를 설립합니다. 모범청년단 일제시기에 총독부로부터 모범청년단으로 지정받으면 얼마나 친일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조합 요것도 지금의 전경련 같은 애들이지 그치?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단체지요. 정경유착이 이때 이랬어. 요런 정도 안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친일하는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탈 방식을 전환시키고 거기에 따른 우리 민중은 여전히 일제 시기는 생활상이 좋을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일본놈들은 세계 경제 대공황 거기에 따른 농업공황 이게 불어닥쳐서 이제는 농공병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요거 체크하세요. 농공병진 발음을 명칭을 농업정책과 공업정책을 병 나란히 진행시킨다. 농공병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910년대 20년대도 공업정책이 있었지만 이때는 경공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민을 회유하고 농업정책을 수정하고 그러니까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도 바로 농민을 회유하기 위한 거죠.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조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농촌진흥운동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 뭐 이런 명칭 진흥시키겠다라는 명칭인데 32년부터 36년까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촌진흥운동. 그 다음에 공업정책을 식민지 공업정책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업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냐면 아까 10년대 20년대는 소비재 공업이라든가 경공업 중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군수공업이라든가 광공업이라든가 화학공업 위주예요. 공업 위주가 되는데 그러면 요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이 만주 침략을 위해서는 대륙 침략을 위해서는 그 후방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함경도 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부전강, 화천강, 장진강, 수력발전소 북한 지역에 지금에 있다든가 만주 쳐들어가고 그 뒤를 받침을 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후방기지 이걸 병참기지라 그래. 자 그래서 요래서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겠죠. 그죠? 북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공업 구조가 지역적으로 편중될 뿐만 아니라 기형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부 지역에는 병참 기지화 정책, 한반도를 물자 공급 기지,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병참 기지화 정책과 더불어
북부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공업 원료를 생산해 가지고 피복을 만들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씁니다. 남쪽은 한반도 남쪽은 면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북부 지역은 양모 생산에 박차를 가해. 북양 정책이라고 이걸. 그래서 집집마다 다섯 마리씩 양을 키우게끔 됐어요. 아, 이런 미친 새끼들이 10년 되는 토지 갈아엎고 뺏고 20년 되는 쌀수탈하고 30년 되는 그러니까 20년 된 쌀수탈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밭을 논으로 만들으라고 하고 30년 돼 가서는 전부 다 또 목초지로 만들고 양 키우라고 하고 이 개새들이 바로 이런 일을 전개했던 게 바로 농공병진 나란히 진행시키겠다. 어? 몇 년대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되죠. 더군다나 30년대 전반에 농민운동이 최고조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회유하는 정책이 바로 개량적인 농민정책이었다. 어? 자장농지 설정사업, 조선농지령, 조선소작조정령 이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예들이에요. 몇 년대라고 지금? 30년대 전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일본 독점자본의 유리한 투자시장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일본 독점자본의 이해에게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만주 지역을 효과적으로 또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한 목적. 이거는 일본의 농업공황을 또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일본 군부의 입장을 반영시켜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 넘겨보세요. 356조 별표하세요. 식민지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탄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거 체크하세요. 내용에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얘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춘궁퇴치. 야 봄에 궁핍한 걸 좀 퇴치하라. 자력 갱생해라. 노동을 강화하라. 근검 절약해라. 차금 예방해라. 차금은 돈 빌리지 말고 미리미리 진행들이 빌려줄 테니까 장기 저리 자금으로 빌려줄 테니까 대출을 받아라. 그래서 대출해가지고 땅을 산 사람 그런 농민들은 기존에 농민운동 과격화된 고향기에 소작쟁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자작농지 설정사업 체크. 자작농지 이건 자기 땅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해 줄 테니까 자기 땅을 사라. 그럼 이제 친일파들이 늘어날 거니까. 자, 그럼 더 큰 문제점이 뭐냐? 일본 금융자본의 농민 농촌 직접 수탈은 더 심화된다는 거죠. 걔네가 돈 빌려줬으니까. 별표해야 돼. 조선 소작 조정령. 소작쟁의가 최고조화되는 게 30년대 전반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누가 소작쟁의를 주도하고 있는가. 요걸 다 뭐 면사무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사무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학교장 다 모여가지고 그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정시용이 가장 과격하다. 그러면 나를 회유하는 겁니다. 나만 좀 바꿔준다든가. 요게 바로 조선 소작 조정령이에요. 그래서 농민운동이 과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고 조선농지령 이것도 체크. 소작권을 확립해주고 또 보호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마름의 중간 수탈만 단속할 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해. 마름이라고 하는 애들이 지주의 농산물을 걷어오는 애들 아닙니까? 지주의 친인척 못산 애들 이용해가지고. 근데 얘네도 중간 수탈이 굉장히 심했는데 얘네들의 중간 수탈을 막아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주의 고유의 소작료는 건드리지 않는다. 왜? 지주는 친일파인데 그 소작료를 건드리면 친일하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불만이 팽배할 테니까 해서 소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소작 기간을 이제 기안부 계약 소작으로 소작인으로 전락했던 상황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량적인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주의 농민 수탈은 그대로 방치하고 영세농의 몰락은 더 촉진되더라. 왜? 소작권 이동이 금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한다는 거. 34년에 이건 일본놈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결과 우리 민중은 일본 금융자본에 의한 농촌 직접 수탈은 심화된다는 거. 생사 여탈권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선인 지주도 몰락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인 친일 대지주라든가 일본인의 농촌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이거 별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조선인 친일 지주만 지주 경영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일본인 대지주는 토지 수탈은 더 확대되는 거고 반면 대다수의 조선인 농민들은 몰락하는 거죠. 이게 식민지 지주제입니다. 자작농 감소, 소작농 겁나 증가, 자소작농 감소. 자, 농업 노동자, 화전민, 유민이 또 증가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국외 이주가 증가하는 겁니다. 만주나 일본 등지로. 자, 우리 지금 30년대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대, 20년대는 주로 일본으로는 정치적인 망명객이라든가 유학생이 많았다면 30년대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이주하거나 혹은 또 40년대 이제 중일전쟁 이후는 징용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만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주하게 되면 만주 지역의 정세가 또 안 좋아지겠죠. 조선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체크. 일제는 만주에다가 집단 촌락을 조성합니다. 민족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단 촌락 조성. 체크하세요. 우리 몇 년대? 30년대. 요것도 한 두어 번 나왔어요. 그 다음 밑에 식민지 공업화 정책.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위해서 뭐 두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일본 독점 자본을 조선에 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요. 일본의 기업이 조선에 진출하는 경우에 저금리도 대출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산금장려, 이거 체크. 산금장려, 이거는 생산비용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지하자원을 개발할 때 산금, 생산비용을 제공해주고, 금비 사용을 강제한다. 체크. 금비는 비료, 화학비료, 돈 주고 사용하는 화학비료를 금비라 그래요. 요거를, 왜냐면 27년도에 노구치 시다가오라고 하는 이 개새가 함경남도 그 흑남에다가, 원산 쪽이죠. 흑남 요쪽이 원산 위에 여기에다가 흑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됩니다. 예? 흑남 질소 비료 공장. 비료 공장. 함경도 흑남에다가 27년. 일본 놈이 세운 겁니다. 이거 조선이 세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에요. 질소 비료 공장 만들어 놓고 비료를 생산하니까 화학 비료죠. 요거를 돈 주고 사서 쓰게끔 강제하는 것을 금비 사용 강제라 그래요. 화학 비료. 잡놈들이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상품 시장을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질소 비료 공장, 이게 바로 흑남 질소 비료 공장입니다. 27년 아주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낼 수 있어요.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 미쓰비시 노구치 이런 방지 화학 기계 금속 광업 부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진출하는 것이고, 또 남면 북양 체크. 남쪽은 면화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북부 지역은 양모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끔 하는 것. 남면 북양 정책. 그러면서 병참 기지화 정책도 또 추가합니다. 34년부터요. 그러면서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시작했으면 끝을 안 내. 쭉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러면 오른쪽 조선 경제는 악화되겠죠. 조선인 자본 위축되고 영세공업에 종사한다든가 조선인 노동자 수가 또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이 또 활성화되기도 해. 에? 민족차별이라든가 노동조건은 악화되는 것이고,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살인적인 노동재해, 기아임금, 직업병, 오늘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투쟁했겠어요? 몇 년? 70년 정확하게. 그래서 밑에 자작농지 설정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작농지 창설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별표 하세요. 30년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나오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시험에 중요하고, 30년대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세 가지 자작농지 설정 사업, 조선농지령, 조선소작조정령, 30년대 전반이라는 거 큰 덩어리로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조선농지령 사료도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2조 특히 조심해야 돼. 토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 뭐 이런 말로 토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토지조사 사업 이러면 안 돼. 이건 아주 중요해. 자, 넘겨서. 이런 지배정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내 민족해방운동이 이루어졌는지, 이건 발전기라고 제가 넣었죠. 그래서 이제 358쪽에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있더라. 30년대는 여기서 대중운동은 주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대중운동이 고양되게 되는 배경이 뭐냐, 세계 경제 대공황에 따라 이제 노동자 농민의 경제적 파탄, 이제는 뭐 못 살겠다는 거죠. 대중운동 조직이 증가한다. 왜? 사회주의 영향으로 20년대 강화되는데, 특히 이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의 지령이 내려와요. 28년에 이게 12월 테제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와서 계급운동을 강화하라 이런 방침이 나오거든.
그래서 7급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건드립니다. 잘하면. 자, 그래서 신간의 근회가 만들어지거나 해소되는 데도 다 영향을 미쳐요. 또 조선 청년 총동맹의 해소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노동운동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조합이 신설되고 강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색 노조 농조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 민중문화 운동도 약간 있긴 한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야학은 20년대 30년대 조금 활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막대 그래프도 있죠. 소작쟁이 발생 횟수나 노동쟁이 발생 횟수가 30년대 굉장히, 그러니까 20년대 활성기를 거쳐서 30년대 굉장히 고향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2번, 1번에 이제 대중운동도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대중운동의 질적인 변화도 있다. 굉장히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혁명성을 띠고 있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 몇 년대? 30년대. 자, 넘겨보시면 360쪽은 아까 2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표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라고, 시키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361쪽은, 일단 360쪽은 같이 체크해 놓으시되 별표해 놓고, 오른쪽에 보면 사료, 코민테른 12월 테제 있죠? 계급운동을 강화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핀테른 9월 테제도 있는데, 이거는 노동조합 국제연합, 이게 이제 프로핀테른이라고 합니다. 9월 테제 깊게 들어가면 노동운동을 정치투쟁화하라, 파벌을 극복하고 민족개량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 농민의 통일전선 결성을 이루라, 뭐 이런 방침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원산총파업 1주년 기념집회 때 채택한 슬로건, 8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라, 이런 것들 나오죠. 원산총파업 29년이긴 하지만 1주년이니까 30년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농민운동도 박스가 나오죠. 362쪽 이것도 그대로 넣는 거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놓고 같이 보세요. 20년대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사료를 보시면 혁명적 농민조합 조직 방침이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0년대 농민조합 활동, 명천 농민조합, 단천, 흥원, 뭐 정평, 자 이런 데서 이제 이 토지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식민지 철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별표해 주세요. 30년대 두 번째 사료. 그 다음에 소작쟁이가 이제 변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쟁의의 수단은 종래에는 대체로 온건하였으나, 2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래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이 조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주목하는 바가 되어 각지에 농민단체를 설치해서 이것을 좌익적으로 지도 조정하고, 또 쟁의에 관여하여 계급의식을 선동함에 이르러 쟁의도 점차 심각해지게 되었다. 그러면 30년대구나. 이렇게 때리면 돼. 자, 넘기셔서. 또한 3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개량주의,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 민족개량주의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20년대에는 여기 나오듯이 소수 명망가, 이름 있는 애들, 예컨대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김환란, 모윤숙 뭐 이런 애들이라면 30년대는 대중운동의 면모를 띄어서 죄의식 없이 친일파들이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량운동이, 민족개량주의 운동이 이제 청원운동 차원에서 많은 개량적 농민단체가 조직이 되는데, 당면한 이익을 획득하자, 지금 개념 없는 거지, 늪속으로 들어가고 식민지 체제가 강화됨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인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고 저리 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이런 기생충들, 자작농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 국농을 구제하기 위한 빈농이죠, 토목공사를 좀 전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부채를 정리해 주시고 소작입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주의적인 방식이나 타협주의적인 방식, 이게 바로 친일파들의 모습이었어. 그 다음에 개량적인 농민단체를 또 조직해가지고 자기들이 참정권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관직 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학생 분할옷 운동도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동아일보에서 31년에서 34년 판에 나온 거지만 힘써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때 그 더러운 지식을 배워서 뭐 할 거야? 이 시기에. 자, 그 다음에 이번 자치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광수가 처음 주장했다 그랬죠? 일부 타협적인 민족주의계 인사들. 사실 얘네들을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냥 타협주의 세력, 이렇게. 부일 세력, 이렇게 봐야죠. 20년대. 또 최린, 천도교 신파. 최린 같은 놈들이, 변제라는 놈들이거든.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30년대가 되면은 얘네들이 주도했지만 30년대는 중소지주라든가 상공업자, 지방의 유지들, 얘네들도 적극적으로 친일 변제라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는 너무 깊은 거니까 보진 마시고요. 단,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의 12월 태제에서는 28년도 조선인 농민 노동자의 임매에 관한 태제, 여기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지령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는 이미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30년대의 국외 민족해방운동. 어떤 게 있는지. 자, 이건 20년대 무장투쟁사와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이죠? 국민부가 2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 국민부 소속 정당이 바로 조선혁명당이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라고 했습니다. 23, 4, 5년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이 됐었죠. 각각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요게 만주 지역의 미스야 협정 때문에 탄압을 받는 관계로 28년부터 삼부 통합 운동이 또 전개가 됐고 만주 지역의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그 결과 북만주 지역의 혁신위에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가 조직이 됐는데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정당이 조선혁명당이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이다. 그 조선혁명군은 총사령관이 양세봉이었는데 31년 만주사변을 겪고 중국인과 한국인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한중연합이 모색이 돼가지고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개했던 전투가 흥경성 영릉강 동하연 유하연 전투에서 어떤 전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28년도에 조직이 됐는데 그 혁신의회가 29년도 한족총연합회가 됐다가 한족총연합회 회장이 김좌진이었는데 30년에 암살당하고 그래서 31년도에 한국독립당으로 재편이 되고 정당은 그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 31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대가 토일군입니다. 토일군 주말에만 싸우는 부대가 아니라 그랬지 쪽발이를 톱을 한다는 의미의 부대로서 호로군이가 뭐 아우씨 샹, 샹성복,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선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 이건 했던 거죠. 별표. 그 다음에 동북항일 연군 및그 산하에 편제된 조선인들로 편제된 제만한인 조국 광복회. 이 동북항일 연군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북만주 지역에서 편제된 한중연합군의 명칭이 동북항일 연군입니다. 공산주의 부대예요. 중국 공산주의 세력하고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때는 특히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과 구체적인 전투 내용이 1, 2, 3, 4번으로 정리된 건데 1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30년대에 조선인 농민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이 격화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농업공황. 왜냐하면 30년에 농업공황 터진다고 했지 일본 내에서도. 그다음에 만주사변 터지면서 만주 지역의 조선인들이 일으킨 무장투쟁이 30년 5월 30일 날530 폭동입니다. 봄 봉기죠. 말하자면 가을에 30년 추수투쟁, 가을거지 할 때, 이게 이제 가을봉기라고도 그래. 추수투쟁이라든가 32년 춘항투쟁, 이건 이제 다시 또 춘봉기에 이런 투쟁이 격화되면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됐다가 여기저기서 2번, 항일 유격대가 만들어집니다. 항일 유격대가. 또 유격 근거지, 소비에트라고 하는 유격 근거지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중국의 공산당 소속의 동북인민혁명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건 좀 설명을 잠깐 들어봐요. 국제공산당 소련에서, 코미테른에서는 뭘 결정하냐면, 일국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 25년에 만들어졌지만, 치안유지법으로 28년에 이미 해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공산당에 우리가 소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북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 정당이 뭐냐면 동북인민혁명당이에요. 그 동북인민혁명당 산하에서 편제된 부대가 동북인민혁명군이라 거기에 조선인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무려 70%가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제공산당에서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중,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한중연합부대로 통합하라 해가지고 나온 명칭이 동북항일연군이야. 동북만주 지역에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과 중국인 공산주의 세력이 연합한 부대 명칭이 동북항일연군인 거야. 35년도. 그런데 그 동북항일연군 내에 조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편지한 부대 단체가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입니다. 거기 나오듯이 36년에. 그럼 여러분 어디부터 보느냐? 요 동부 2번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36년부터 40년까지 동북항일연군이 조직이 되는데 그 동북항일연군의 1군, 2군은 조선인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2군 6사단의 사단장이 바로 김일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36년도에 조선인들이 따로 만든 단체가 제만한인 조국 광복회입니다. 명칭이 체크 만주에 있는 있을제 한인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로 결성이 됐는데 여기서도 민족 일당 운동처럼 이런 통일 운동을 전개해 모든 계층과 단체가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단결하자 국내 민족주의 세력과 연계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제만한인 조국 광복회의 국내 비밀 조직이 함경남도 갑산 공작위원회인데 그 조직과 연계해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함경남도 갑산 보천보에 들어와서 경찰 주재소라든가 면사무소를 폭파시켰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입니다. 37년 체크. 이게 바로 김일성 부대가 전개했다고 알려져 있죠. 보천보 전투. 그런데 일본 놈이 또 그냥 두겠어?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그 이후에 함경도 지역을 또 초토화시켜 동계 대토벌 작전으로 그래가지고 소련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소련령으로 옮겨가지고 변화된 명칭이 동북항일연군 교도료라고 했죠. 동북항일연군에 어떤 소속돼 있었던 교도료 여기저기 이끌고 지도하고 다니는 옮겨 다니는 단체 교도료 옮길 여자 써가지고 자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하고 조선의용대가 있죠. 자 우리 20년대 만주 중국 내에서 있었던 일 중에 특히 국내에서 조선의열단이 단원이 의열투쟁을 전개하다가 대부분 중국 관내로 가가지고 김원봉이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통합으로 이제 만든 것이 32년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을 모으자고 하는 협의체였는데 이걸 토대로 35년도 하나의 단일 정당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민족혁명당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반대는 그래서 김규 선생은 30년에 만들어졌던 창당됐던 한국독립당을 당명을 바꿔서 한국국민당이라고 썼는데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에 들어갔던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해가지고 반토막 났던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은 37년도에 당명을 다시 또 바꾼다 재창당에 나서는데 그게 바로 조선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하나 적어놓으시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내건 목표는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민주공화국을 제시했어요. 사회민주주의 성격.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의 내부 인사들 갈등 때문에 일부 의열단계만 남겨놓고 민족주의계가 이탈해서 한국국민당 쪽으로 곧 김구 선생 쪽으로 합류하니까 김구 선생은 그 세력을 모아서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전선체로 37년도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원봉은 36년도에 어떤 것 지금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37년도에 만들고 그 산하에 만들어진 부대가 38년 조선의용대였고 또 37년도에 여러 무정부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을 또 모아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결성체를 만들었다. 정당은 없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양대산맥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구 중심의 광복진선체와 김원봉 중심의 민족 전선체 양대 산맥이 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조선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했고 5번 조선 의용대 별표. 조선 의용대를 창설했다. 이 조선 의용대가 아주 중요한 부대라 그랬죠. 호가장 반소탕전에서 혁혁한 또
전과를 올렸고 이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변천한다는 겁니다. 38년 뒤에 이건 별표하세요. 박스.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가 38년 뒤에 조직이 됐는데 지도부 김원봉 노선과 노선 갈등을 빚었던 청년 대원들이 조선 청년 전위동맹이라는 걸 결성해서 화북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조선 공산주의자들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 화북으로 옮겨가가지고 중국 국부 지역이죠. 여기서 만든 단체가 화북조선청년연합회고 41년도에 그 산하 부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칭했다. 41년도에 똑같이. 그리고 좀 더 조직을 확대시켜서 김두봉을 주석으로 해가지고 42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화북조선독립동맹입니다. 오른쪽에 있죠? 화북조선독립동맹. 42년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그 산하에 편제된 부대를 화북조선의용군, 그냥 줄여서 조선의용군이라고도 합니다. 공산주의 부대예요. 그래서 그 화북조선의용군은 플러스 중국 어떤 부대하고 팔로군하고 항일전에 나서서 요문구 백초평 화순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건 40년대니까 그 뒤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김원봉은 어떻게 된 거냐. 김원봉은 42년도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더라. 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0년부터 충칭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42년에 합류하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40년에 창설되고 42년에 김원봉이 합류하면서 좌우통합 정부 좌우통합 부대의 성격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충칭 시기가 임시정부는 굉장히 강화됐을 때다 이렇게 했어. 그럼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40년 또 한국국민당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40년이라고 하는 건 충칭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독립당이 일본에 30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상해에서 31년 한일애국단도 조직하고 활동은 32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이거 이후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인사들도 김원봉이 35년도에 창설했던 민족혁명당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는 뜻이야. 4번. 그래놓고 다시 이탈한 세력을 모아서 김구 선생은 5번.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총연합전선체를 결성을 했다. 물론 한국국민당은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게 366쪽이니까 이걸 조직화한 거니까 잘 정리해놓은 거니까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걸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책이 다 평면적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66쪽 별표해 놓으세요. 그래서 책을 읽다 하더라도 어떤 책은 연도도 틀린 것도 많고 되게 오류가 많은 게 많아요. 시중에.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모범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평면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더라도 이걸 펴놓고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서술은 그 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단언컨대 그래서 제가 연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세요. 오케이?